자, 그러면 다시 보기 나눴으니까 엑스타이머 열고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카테고리로 갈지는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할게요. 마법사만 한판 하자. 마법사를 한판 하기 위해서 셋, 둘, 하나. 이제 마법사만 할 거면요. 여기서 다 먹고 가야 돼. 잠깐만요. 그럼 다시 하자. 마법사만 한번 좀 다시 해볼게요. 자, 이 마법사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10개를 다 먹어야 돼요. 여기서 10개를 다 먹고 시작하자마자 여기를 하고 가야지. 대방문이 없을 거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점프. 마법사이기 때문에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을
자, 그럼 이제 여기서 마법사 한번 하고 가야죠? 됐어. 바로 탔죠? 이렇게 들어가긴 처음이다. 최대한 끝에서 점프해야 돼요. 기다려야 돼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마법사가 어딨냐면, 여기에 마법사가 있죠?
여기서 팀 관리 잘해야 돼요. 뭐야? 저거 팀을 만들면 안 됐었는데. 리트 할게요. 아, 안 눌렀어. 가자. 올라가서 사실 아까 리틀 한 이유가요, 이따 그 모스키토네스트에서 일부러 한번 죽어야 돼요. 이거죠. 기다려. 그 다음에는
이따가 일부러 죽어야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가지고. 여기는 마법사 없었죠? 어우, 곁담 날라 그래. 됐어. 이제 여기서 팀 관리 해야죠.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. 하고 가야죠. 오케이. 타고 넘고 타이밍 좋고요.
자, 그 다음 이제 여기 마법사가 사실 한 번에 가긴 좀 어려워요. 여기 다시 오기도 좀 그렇거든. 저 위에 있거든요. 저 위에 있는 애를 가기 위해서 여기 일부러 사진 찍어놓고, 아, 너무 빨리 했다. 됐어. 이제 여기서 해놓고, 여긴 그냥 넘을 수 있어요. 여긴 타야 되고, 여기죠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는 일부러 죽으면 돼요. 다음에 바로 어차피 마법사만 하는 거라서 일단은 드림 포레스트 마법사는 다 끝났죠. 지금 HP가 이렇게밖에 없는 거는 아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일부러 한번 죽었거든요. 여기는 그냥 가면 되죠? 가자.
이게 뭐야? 아까 막 에릭이 전문가 2층 올랐던데. 하여간 개잘해. 가자. 겁나 높이 떴네. 오, 죽을 뻔했죠. 여기서 피를 먹고, 여기서 이제 팀 관리 잘해야죠.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, 여기서 빨리 올라가는 스킬 마법사 카테고리에선 처음 해보는데. 그 다음에 바로 가세요. 한 다음에 이래야지 안 맞아요? 이래 안 맞고, 이제 마법사를 가는 방법은요, 짜잔.
한 다음에 바로 내려갈게요. 본 건너기에서 볼륨은 끝났어요. 여기 마법사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바로 타면 돼. 근데 솔직히 다른 거 안 챙기고 마법사만 하니까 진짜 빨리 진행되긴 하죠. 바로 HP가 좀 많이 날아서 먹고 갈게요. 자, 그 다음 마법사는 여기 있어요. 오케이. 겁나 빨리 통과했어요. 떨어져서 갈 뻔했죠. 자, 이 다음 스테이지가 마법사이기 때문에 팅 10개 챙겨야 돼요. 여기서
바로 점프하고 보통 이 타이밍에 올라가요. 이 정도면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잉? 뭐야? 아, 하기 싫어진다, 막. 아니, 뭐, 금방 가긴 하는데. 사진은 찍고 갈 걸 그랬다. 보통 거기가 그 약간 그게 안 되거든요. 그 위치를 못 맞추거든. 기록 안 날 것 같긴 한데. 1시간 1분 43초거든요? 오, 살았다. 됐어. 여기도 마법사 끝. 자, 이제 여기서 아, 그거 못하겠다. 피 먹고 갈게요. 맞아버렸어.
아이고. 꼭 이런다니까. 이거 팀 개수 맞춰야 되는데. 그냥 하던 대로 갈게요. 불안해. 7개죠? 10개 내놔. 기록 못 나올 것 같긴 한데, 두 번의 대형 사고가 있어서. 찍어놓고 가자. 네, 안녕하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마법사는 끝났죠? 마법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마법사만 딸 거면 여기는 그냥 빨리 끝내면 돼요. 여기는 이제 빨리 끝내고 가버리는 거지. 피가 없어서 이러고 가야지. 일부러 죽을 게 아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. 에이, 안 닿네. 거리가 안 닿다니. 여기도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마법사가 있죠? Hey, 진짜 마법사만 하고 하니까 진짜 34분 만에 여기까지 온다.
전속력으로 여기까지 왔어. 아, 못 올라가네. 전속력으로 겁나 빨리 왔어. 자, 과연 팅 10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? 여기서 죽으면 팅 유지가 힘들어져요. 만약에 여기서 막 빗물에 떨어져서 죽으면요, 원래는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. 이렇게. 지금은 감옥을 깰 게 아니니까. 그 다음에 저 위에 감옥 팅이 하나가 더 있죠? 됐어.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. 거의 다 와서. 만약에 저 앞에서 죽었으면요, 요 옆에 저거 링까지 먹고 가야 돼요. 지금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. 이게 제일 쉬워. 마법사 끝났기 때문에 또 빨리 가면 되겠어요. 에이. 39분 만에. 아, 늦었다.
하나, 둘, 셋. 너무 빨리 뛰었다. 플레이스테이션은 저 위 떨어지는 돌도 탈 수 있는데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여기도 마법사가 있죠? 저건 먹고 가자. 전속력으로 갈게요. 여기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. 헐, 이따가 팀 관리 해야 되겠다. 여기서 100, 1, 좀 먹고 가야 돼요. 아, 그냥 해도 되겠구나. 기다릴게요. 됐어. 아, 저기서 다 안 먹어도 됐었구나. 밑에 네 개가 더 있었구나. 한 다음에
가자. 하나, 둘, 셋. 아이고, 한 번을 못했어. 그래도 예비 HP가 있었으니망정이지. 어차피 감옥을 안 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스피디하게 통과하면 되는데. 자, 여기 그냥 스피디하게 갈게요. 근데 불안하니까 사진을 찍자. HP가 하나라서. 한 다음에 기다리고 겁나 빨리 깼네.
그대로 여기 두 번째 스테이지 마법사 있어요. 빨리 통과하자. 어차피 감옥을 안깰 거기 때문에 그냥 일로 가도 돼요. 여기가 끝 보는 데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여기. 찍어놓고 네, 이럴 것 같았다니까. 방법이 있어요. 여기서 6개죠? 먹고 오면 되지. 사진 찍어놓길 잘했어. 그냥 가자. 어차피 여기 피가 있으니까.
층이 좀 애매한데 34개면 두 번째 스테이지가 또 팀 관리를 해야 되는 데거든요. 오케이. 오케이, 네네. 안 되네. 숙여놓고 커피 한 잔. 너무 앞에서 쐈어. 아, 안 되네. 그냥 까불지 말자. 여기서 죽으면 벌써 59분이네요. 82? 애매한데? 아니야, 안 죽어도 돼. 안 먹으면 돼요? 8? 근데 팅 먹고 가야 되겠네. 오케이. 팅 때문에 올라가야 돼.
여기. 에이, 기록 안 나올 수도 있겠다. 몇초 단축 하겠다. 에이, 뻘짓해가지고 단축 실패. 뭐, 일단 끝내놓고. 에이. 일단 이건 망했고요. 같이 가볼까? 이거는 1시간짜리 기록이라서 다시 해도 돼요. 자, 다시 갈게요. 셋, 둘, 하나. 여기서 다시 다 먹고 가야 돼요. 꼬였죠? 중간에 뻘짓들이 좀 있어가지고. 빰빠라밤빰빠바빰빠. 아이고. 두트를 저렇게 풀타임을 연속을 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죠. 메롱. 여기서 잘해야 돼. 아이고. 저기서 바로 떨굴 수 있었는데.
최대한 멀리 점프하면 돼요. 여기는. 올라갈까? 위험했죠. 여기서 에이 뭐야 이게 아닌데
그냥 가볼게요. 아직은 괜찮아. 근데 주먹 스피드가 없다. 오, 이렇게? 킹 11개 됐죠? 저기서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였어. 저기도 일부러 한번 죽어야 되는데. 여기서 일부러 한번 죽어야 되거든요. 그게 더 빠르거든. 사진 찍었지? 찍어야 돼. 여기는 아이고, 아직 시간은 있어요. 그냥 뛸 수 있어요. 여기는 타고 이렇게. 할 수 있을걸? 두 번 삐끗했는데. 시간 안 되네. 에라이드. 여긴 타야 되고 이렇게. 두 번 떨어지면 시간 안 되는구나. 한 방은 괜찮아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일부러 죽으면 돼요. 그럼 여기서부터
이게 안 되네. 괜찮아요, 여기는. 파워를 회복하기 때문에. 아이씨. 리트다. 그치, 이거지. 가자. 아, 소희야. 여기는 그 다음에요. 그냥 가면 되죠. 감옥을 깨면 안 돼요.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 이게 안 되네. 이건데
됐어. 근데 이 시간대면 다들 다 이제 틀어놓고 그냥 네 아마 이게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마 그 미스탈님이 그 이 레이맨 브금이 한 그 자장가처럼 들릴 수도 있대요. 매달릴 수 있죠? 이제 여기가 좀 난감하죠. 이렇게 됐어. 깔끔. 하고 가. 됐고. 바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아주 그냥 이 포도줄기들이 꺾이는 소리가
사실 이거 방송 끝나고 나 지금 뭐 하나 좀 공부할 거 있는데. 저 위에를 갔다 오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죽을 거예요. 여기는 그냥 이렇게 넘을 수 있어요. 여기는 타야 되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먹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요. 됐어. 이제 그냥 올라가면 돼. 그리고 뛰고 그대로 이따가 피 먹어야죠. 기다려. 피를 먹고 할게요. 어차피 걸리는 시간은 똑같아서. 근데 저기서 피를 먹고 오면 여기가 루틴이 꼬여요.
됐어. 하나, 둘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. 엑셀런트. 저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. 올라가고요? 그냥 통과? 저기 잘 뛰어야 돼요. 안 그러면 떨어져 죽어요. 가자. 아이고, 여기서 이렇게 죽어버리네? 너무 앞에서 붙어버렸어. 젠장. 팅 10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가자. 오, 안 맞았어요? 엥? 뭐야? 그냥 갈게요.
그래도 저거를 안 터트리고 여기까지 갖고 올라왔다. 피 먹고? 손목 아파. 진짜 줄여봤다. 그냥 갈게요. 어차피 다음 스테이지에서 팅을 많이 먹기 때문에. 가자. 안되네.
여기 한번 보험용으로 사진 찍을게요. 아이씨, 천장에 너무 세게 부딪혔어. 여기를 부딪혔나? 아, 이러면 훨씬 안전하다. 핫! 차에 떨어지는 게 낫구나, 저기는. 아, 뭐야. 자, 가야죠. 뭐야? 왜 여기서 죽어?
에라이트. 완주만 하고 끝날 수도 있겠네요. 기록은 못 세우고. 여기까지 오면 한 절반 왔는데 그냥 완주만 해야지 뭐. 완주만 할게요. 맞아주면 안 되니까. 에이씨. 위험했어.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.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저게 안 되네. 마법사 있죠? 깔끔. 찍을게요. 아, 이럴 것 같았어, 씨. 그건 뭐야?
어? 사진 안 찍어놨는데? 아이고 힘들어라. 이게 뭐니? 아이고야, 아까 그게 뭔가요? 뭐 완주만 하고 끝나겠네.
가자. 에이, 뭐야? 아, 이 베타 짜증나는데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에이씨. 와, 이런다니까 내가.
보험 들고. 근데 이럴 줄 알았어. 응? 뭐야? 에이. 맘에 안 들어, 맘에 안 들어. 기다리세요. 네. 에이, 이거야. 주먹 스피드가 안 되네. 될지 모르겠는데. 되네.
이 뭐야? 아이고야. 으이씨. 떨어졌으면 그냥 갔다 와야죠. 에이씨. 됐어. 아이씨. 아주 시간에 뒤지기 싸웠네. 보험. 오이씨.
아이고야, 살았다. 에이. 이미 망했죠? 최대한 그래도 시간을 좀 근접하게 한번 가보긴 할게요. 기왕 완주는 하기로 했으니까. 여기도 시간 꽤 많이 걸린대죠. 에이지피 다 깎아먹었어.
위험했다 방금 거. 여기는 금방 끝나. 아이고야, 다 왔는데. 다 왔는데, 이게 뭐야. 내 팔자가 다 그죠? 참 만져하기도 힘들다 오늘. 아이고야, 오늘 뭐 하다가 이렇게 되냐.
오늘 망했죠? 네, 망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.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. 오늘 밤에는 사실 뭔가 따로 뭐 준비한 게 있긴 한데, 뭐 일단은 네, 오늘 밤에 올게요. 네, 그러면 네, 여러분 오늘 밤에 만나요.